means 생, 친구들. 안녕하십니까. 크리에이터 민호입니다. 자, 이번 막 먹는 주제는 바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민민민의 유튜브 활동 방향. 이렇게 한번 두 가지 한번 찢어볼게요. 자, 한 번쯤 영상을 하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은 먹미? 그러니까 약간 이런 포스로 달려드는 분들이 있잖아. 자,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때는 바야흐로 이제 군대 카투사 한 상병 시절일까요? 군대 때 이제 뭐 4, 5수가 겹쳤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. 5수를 또 언급을 했네요. 그만 후려먹어! 그만 후려먹어! 싸고 곱단! 아, 그게 아니라 이제 군대 때 많이 힘들잖아. 그래서 일반적인 예능이나 뭐 이런 걸 봐도 웃음이 안 나와. 웃음이 멈춰버린 상황이어서 아, 뭘 보지 하다가 아프리카 TV라든가 뭐 트위치라든가 이런 방송을 보면서 좀 웃음을 찾았어요. 자, 그래서 야 제대하고 BJ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서 플랫폼 인기도가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죠. 예전만 하더라도 요 생방송 플랫폼이 굉장히 핫했는데 실시간 모바일 생방송 플랫폼. 근데 완전 유튜브로 지금 대세가 이동했죠. 그게 불과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돼버려서 아 어떡하지? 요거는 아프리카 BJ는 그냥 마키말로 그냥 캠만 하나 사서 바로 조져버리면 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편집이 필요하잖아요. 가만히 앉아서 4-5시간 편집하자니 아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운 좋게 고려대학교 입학해서 이래저래 이제 생쇼를 하다가 고려대학교 이제 에브리타임 앱, 이제 대학교 앱이죠. 거기서 이제 홍보 게시판을 뭐 이렇게 쓱 넘겨보다가 지금의 편집자 형이 예전에 이제 어니언스 그 예전 이름이 캠퍼스 38이라고 아주 구린 이름이 하나 있었거든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캠퍼스 38 요 포스로 이제 크리에이터를 구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편집자 형 마크발로 이제 토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테크닉은 완벽하고 그러니까 기술자라서 편집은 다 해주겠다. 그런데 야불이 팔 수 있음. 자, 요런 포스로 크리에이터를 구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지원을 했고요. 거기서 합격을 해서 이래저래 첫 번째로 오수썰 이렇게 강의 포스로 이렇게 하다가 뭐 그때는 조회수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자, 그런데 뭐 이래저래 이제 만족하고 있었는데 고려대학교 이 내의 공모전을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공모전에서 주제를 뭐를 할까 하다가 기존에 오수썰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 그럼 이 오수생이 대학 가서 생활은 어떨까 뭐 남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그냥 생각해서 그 이제 오수생이 미쳐버린 대학생활 영상 올렸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공모전에서 1등을 했고 아 기뻐서 이제 잤어요. 그날 이제 일어났는데 톡을 딱 켰는데 이제 카톡이 한 250개가 쏟아져 있었죠. 무슨 일이냐면 갑자기 조회수가 10만 펌핑 합니다. 각 학교에 커뮤니티 사이트 퍼지고 요런 포스로 페북에 광고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퍼져가지고 결국에 뭐 70만 80만 이렇게 돼서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댓글로 개인 채널 열어줘 수생 자 요런 포스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결국에는 민민민우라는 채널을 만들게 된 거고 결국에는 어니언스 채널 그 어니언스 채널의 채널 관리자였던 지금의 편집자 형이 제 편집을 도와주러 지원을 지금 해서 이렇게 두 명으로 민민민우 채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6만 따리의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?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저는 늘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. 저변을 넓히려고 하고요. 토요일 오후 10시마다 진행되는 한 번의 라이브 방송을 빡세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휴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나머지 2년 동안 결국 학업과 유튜브를 꾸준히 병행하게 될 텐데 이런 질문이 가장 많죠.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냐? 결국 공무원 아니야? 자, 뭐 행정학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여타 자기소개 영상에서나 몇몇 이제 목표 지점들을 뭐 추상적으로나마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알 수가 없죠. 어떻게 변할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이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지 또 갑자기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모르고 편집장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꿈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은 드리긴 조금 힘들죠. 어떻게 이제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할 것 같아요. 이 유튜브 채널, 이 민민민우 채널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커리어는 쌓지 않을 것이다.
이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기회가 다시 올까? 어떤 한 영상을 통해서 개인 채널까지 시작하게 된 이런 운이 다시 찾아올까? 이거를 버릴 순 없겠다. 누가 버리게끔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겠다. 그런 포스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네, 생생! 우리 친구들 너무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계속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앞으로도 늘 쭉쭉 다양하게 파이팅 넘치고 아프지 않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민민민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